안녕하십니까. 문툴란TV입니다. 임기 말 권력 불법 비리 수사에 불안을 느낀 문재인이 자신과 정권의 충성맨인 김오수를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했고 이성윤은 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킬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오수와 이성윤은 문 정권의 대표적인 충성파일 뿐만 아니라 조국 가족 비리 수사 때 윤석열 당시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며 정권에 아부하는 제안을 대검에 해 검찰 내에서 을사이적이란 비판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아무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려 한 것입니다. 을사오족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행위를 했듯이 이들이 검찰 수사권을 정권에 팔려 시도한 행위로 을사이적이란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김오수가 법무차관, 이성윤이 법무부 검찰국장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폐후에 조국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인물로 애지중지하는 문재인의 의중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이들이 곧바로 꼬리를 내려 그 배후에 대한 진상 추적이 흐지부지 됐지만 이 배후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오수와 이성윤이 향후 본격적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예상됩니다. 문재인이 김오수, 이성윤 이들 둘을 챙기고 신경을 쓰는 것은 문재인과 이들과의 깊은 내밀한 관계 때문이고 임기 말을 맞아 더욱 불안해진 문재인이 이들에게 자신과 정권의 방어를 맡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김오수가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 내리막길을 걷더니 1년 만에 법무차관이 돼 문정부 법무장관 3명을 보좌하면서 정권의 충성파로서 출세의 길을 걸어왔고 한직을 걸었던 이성윤 역시 문재인에 의해 검찰과 법무부 주요 요직을 섭렵하며 친정권맨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문재인의 성은을 받은 이들이 문재인으로부터 받기만 했을 리 없고 문재인 역시 주기만 했을 리 없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매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온 것이고 김오수와 이성윤은 받은 만큼 정권 편에서 권력 불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모종의 역할을 해온 것은 그들의 그간의 행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문정권 임기 내내 밀어주고 끌어주던 상부상조 관계였던 이들이 결국 정권 임기 말에 검찰의 양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황은 정권에 의한 검찰 수사권 농단의 끝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아울러 차기 대선을 앞두고 문정권의 불안감과 나아가 공작 수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오수의 제1의 임무는 문재인과 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정치 공작 수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도덕적 흠집을 내는 것이 정권이 살고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고발된 처가 사건이 옛 특수부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자맹을 마치고 대선 행보를 시작한 이후 김오수 검찰이 윤 전 총장 처가 수사 등을 본격화하면서 집권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한다면 그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면서 대선판이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차기 권력을 놓고 정치권이 사활적인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김오수 체제를 이용해 윤 전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용 공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과거 김대엽 병역 비리 수사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또다시 대선의 한복판에 키를 쥐고 등판할 수도 있습니다. 표심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일부 중도층에게 정치 검찰이 뿌려놓은 흑색 선전이
먹혀들 위험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의도대로 그렇게 굴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추미애 파동을 겪은 검찰 내부 상황은 문재인과 현 정권의 위선과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검찰 개혁의 속내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 수사를 무리하게 막거나 야권에 대한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설픈 마타도어식 공작 수사를 진행하려 할 경우 검찰 내부에 강한 반발을 사 오히려 정권의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검찰 수뇌부는 인사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윤석열 전 총장 지지세가 강한 검찰 구성원 다수를 어찌하긴 어렵습니다. 문재인 김오수 체제의 그런 시도가 오히려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 문재인과 정권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 정권의 법무부와 검찰 주의부엔 피고인과 피의자가 득실득실한 상황이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현 정권의 취약한 실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오수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 신분이고 이성윤은 곧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상황입니다. 법무장관 박범계는 야당 당직자 공동 폭행 주도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고 이용구 법무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역시 피의자 신분입니다. 청와대 내에도 이진석 상황실장이 기소됐고 이광철 비서관도 곧 기소될 전망입니다. 역대 이런 문제 많은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가 없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법을 우습게 알고 또 본인이 각종 불법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한 문재인이 안면을 몰수하고 정치 검찰인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앉혔지만 검찰을 통제하기엔 정권의 부도덕성이 너무 크고 현 정권에 대한 국민과 검찰의 불신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